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주시면은 성경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은 답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시죠? 목사님, 제가 질문할게요. 네. 그 마태복음 25장 48절에서 51절까지 이 악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는 이 생각은 지금 목사님들도 약간 하고 있는 생각이고 우리 때 안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 같은데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대요. 이 생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질문 아주 좋은 질문 잘했어 지혜야. 자 지금 이 지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한 거는 왜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 더디우리라고 했다고 왜 이렇게 악한 종이라고 하는지 이 보면은 악한 종 같지는 않은데 생각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왜 그런지 이게 지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이해하시려면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 마음은 뭐를 담당하는 부분이냐면은 믿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담당하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부대라고도 나와요. 부대. 가족 부대 이런 거 할 때. 포도도 부대할 때도 뭐를 담는 그릇이야? 예? 마음은 뭐를 이렇게 담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장절도 좋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기에 마음이 나와. 마음은 뭐는 담당이냐면은 믿어 의에 이르는 담당인 거야. 담당이 있어요. 입은 마음에 오는 대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분야인 거야. 분야가 달라. 근데 사실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보면 이래요. 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구나 이래버려요. 원래 내 속에 있는 거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속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안 좋은 마음 먹고 있으면 상대방한테 안 좋은 말이 나와. 아무리 웃으면서 해도 안 좋게 나오고 내가 좋은 마음 먹고 있으면 좋은 말만 나오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얄밉거나 미운 사람 보면 뭐 하는 짓거리마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이뻐하는 사람, 내가 귀여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뭐를 해도 다 이뻐 보여. 이게 뭐냐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제 구원의 역사가 3단계로 되어 있어. 귀로 듣고 귀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 다음에 내 입 가지고 남 귀에다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게 핑퐁하는 거야. 핑퐁. 이게 구원의 역사야. 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야. 지금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지금 로마서는 마음하고 입만 말하지만은 사실은 처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귀야 귀. 그래서 저기도 보면 에바다잖아. 에바다. 귀가 열리라는 뜻이야. 이게 귀로 듣고 이러는 거. 듣고 믿어 시인하는 거야. 이 3단계. 이걸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영구원 소식이 뭐야? 복음이라고 해. 복음. 복음을 듣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게 영구원 사건도 듣고. 근데 누가 뭐 해야 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전하지 않고 뭘 믿어. 근데 누가 하는 소리를 듣고 믿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야. 십자가. 십자가 사건. 우리가 지금 영혼권 받는 거. 그런데 유월절 사건인데 이거 보고 앞으로 재림 때 복음의 소식이 있어 없어. 또 있단 말이야. 이 복음의 소식이 은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고 재림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근데 영원한 복음도 누가?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듣고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다음에 입으로 신해야 제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뭐를 못하냐? 귀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 근데 본문 내용은 성도들한테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지금 종님이 하나님의 종들이 못 듣고 있는 거야. 이래.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랬다는 거야. 마음에 생각하기. 그러니까 믿는 부분이야.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였대. 근데 뭐가 잘못했어? 뭘 했어? 안 온다고도 안 했어. 근데 오신다고 했어. 오신다고 하는데 더디 온다고 하니까 뭐요? 이 더디라는 단어가요. 늦게라는 단어가 아니야. 원어 들어가 봐야 돼. 원어. 왜냐면은 이 때를 쓰고 있었대. 원어 들어가면은 크로노스야. 크로노스. 크로노스 5549번을 쓰고 있어. 자, 우리가 크로노스가 5550번인데 5549가 쌤쌤이야. 쌤쌤. 크로노스를 쓰고 있는 거야. 카이오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 줄 몰라. 그렇다고 날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절기를 모르는 거야. 절기를 모르는데 오실 것만 그냥 마냥 그냥 알기는 아는데 안 오신다고는 아냐. 오시긴 오시는데 절기의 때를 모르겠는 거야. 절기의 때. 허, 이게 무서운 단어야. 봐봐요. 군대 귀신도 사복음서 가면 뭐라고 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왜 나를 갖다 부정에게 집어넣냐고 그래. 때. 이 카이로스 쓰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언제 부재경에 들어가겠느냐? 7월 15일날 초막절날에 들어가게 돼 있어. 부재경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서 이러는 거야. 나는 200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초막절 절기가 시작할 때 성경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왜 지금 나를 부정행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부정행에 들어가지 말고 돼지때 들어가겠어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라 이래버려. 하나님도 꼽장 못한다니까. 또 꼽장 못한다고 해서 또 그럴라 또 마귀한테 꼽장 못했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오. 마귀가 뭐 가지고 나온 거야? 성경 말씀 갖고 나온 거야. 약속 가지고 나온 거야. 약속 가지고 카이로스를 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래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분내 너에게 내려갔다 본다고. 절기를 쓰고 있어. 얘네들이요. 좀 있으면 나팔절 시작되면은 싹 찾게 돼 있어. 믿는 자들을 상대로. 악한 종 만들고, 미련한 처녀 만들고, 불법을 행하는 자, 주여주여다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사역이 좀 있으면 시작된다고. 마귀들은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겠는 주의 종들이 더디 오리라는 네.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모르고 있는 게.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45절의 내용을 하고 있어야 돼. 45절. 보세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때가 카이로스 쓰고 있어. 때를 따라. 지금은 영혼 구원 시대요. 영혼 구원 시대. 신약 시대. 근데 신약 시대가 이방인의 때가 차는 중간에 끝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법이 개혁된다니까. 개혁. 2000년 전에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됐단 말이오. 살아서 주님을 초림 때 영접한 유대인들, 율법 가진 자들이 복음으로 못 넘어오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전부 다 독사 새끼들 지옥자식으로 빠졌다고. 앞으로 똑같아요. 이방인의 때가 신약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복음이 개혁된다니까. 영혼 구원에서 육체 구원으로 개혁된다니까.
이때 개업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악한 용으로 빠지는 거야. 왜? 주님을 뭐 할 수가 없어. 영접 할 수가 없어. 때리라고 해야 뭐 영접 하던가 말던가 하지. 절기를 모르면은요, 못하게 돼 있어. 마귀의 사역이 뭐냐? 그 사역하는 거야. 사단 마귀들이. 때를 모르게 하는 게 큰 사역이야, 앞으로. 절기를, 얘는 이거야. 그래, 딴 거는 다 알으라 해. 좋다. 딴 거 다 해. 이래.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 어이, 잘한다. 교회 부흥해라, 부흥해. 건축 쳐라. 이러고 있어. 다 해라. 그래, 그래, 좋다. 다 해, 다. 성교 넣고 다 해. 잘한다, 잘한다. 이것만 못 듣게 하는 거야, 이것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매 기간에도. 마귀는요, 뭐에 따라 해? 때에 따라 한 거야. 마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마귀도 움직이는 게 달라. 자, 보세요. 신약 시대, 즉, 오순절 3월 6일부터 나팔절까지 넉 달이라게,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은, 그 넉 달 동안은 누구를 상대로 사역하느냐?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거야, 이방인 상대로 사역하는 거야. 왜? 가라지가 가라지 되게 하는 게 개사역이야. 여기 어디라면은 이 사역을 보여드릴게요. 성경 한 군데밖에 없어. 고린도후서 가봐. 고린도후서. 동네부터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지혜가 좀 읽어줘 볼래? 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정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정파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말씀 잘 봐야 돼. 사절 보니까 뭐야? 이 세상 신이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뭐를 호미케? 마음이야.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마음. 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뭐를 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안 하는 거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마귀의 사역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못 듣게 하는 거야. 어디로? 듣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혼미케 하는 거야. 아멘. 마음으로 혼미케 합니다. 아니,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하게 하는 거냐? 3절처럼 하는 거야. 3절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이러는 거요. 이 세상 신 마귀 새끼가 뭘 하냐면 신약 시대는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우게 해버린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말과 똑같은 소리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어디를 혼미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야. 안 믿는 자들 마음에 혼미케 하는 게 이거요. 자, 십자가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를 해도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와이씨, 예수가 나를 무슨 구원을 시켜? 어?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도 이러는 거야. 아유, 예수를 믿느니 내가 뭐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리고 예수를 믿느니 나를 내 돈을 믿어. 이렇게 마음이 자꾸만 딴 마음 먹게 한다는 거야. 복음의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자꾸만 혼미케 한다는 거야.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해 이런 단어들이 나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요.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런 거.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는 누군가 소식을 전하긴 전혀 안 전해. 전했다는 소리야. 기루는 듣게 했지만은 여기서 안 믿어지는 거야. 여기서. 마음판에서.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어 없어. 이게 마귀의 사역인 거야. 이건 신약시대야. 신약시대는 철저하게 가라지가 가라지 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하게 하는 거요? 망하게 하는 자들이야. 여기 단어가 그렇게 나와.
이 마귀의 사역을 잘 알고 가야 돼. 무조건 마귀였나? 마귀, 아이고, 머리 아파. 예수 이름 명하니, 가라, 가라, 나가라, 나가, 그래. 그런 일이 아니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도 누가 지금 들어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마귀가 뭐요? 충성스러운 종이야. 충성스러운 종이야. 얘는요, 불나방 같은 존재예요. 불나방은 뭐가 있으면 무조건 뛰어들어가. 불만 있으면 뛰어들어가는 거. 얘는 죄만 있으면은, 죄만 있으면은 무조건 뛰어들어가 죽는 불나방과 똑같이 돼 있어. 얘네들이 태생이 그래, 태생이. 이게 있어요. 정을 알면은, 뭐, 백전백승, 뭐, 지피지기,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네. 자, 적을 잘 알면은 절대 싸움에서 질 리가 없어. 근데 두리뭉실을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얘가 뭐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도 있는 거요. 알긴 아는데 그냥 나를 귀찮게 하거나 힘든 대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충실한 종인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마귀가 필요없는 존재 같으면 뭐로 만들어내? 뭐로 시달리기 없이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보기에는 쓸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참됐어요. 이렇게 이랬어. 어둠도 내가 뭘 때? 어둠도 쓰려고 전부 다 창조했다 다 이래버려. 이게 있어요. 마귀는 지금 신약시대는 안 믿는 자들을 계속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역이에요. 얘는 한 명이라도 더 못 믿게 해야 누구한테 칭찬받아?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안 믿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안 믿는 자들을 가라지라게, 가라지. 그러니까 얘, 간단히 말하면 이거요. 마귀의 사역은 신약시대는 가라지가 가라지되게 하는 거야. 자, 우리의 사역은 가라지를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이삭되게 하는 거야. 이삭.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가라지를 이삭되게 하는 거라면은 마귀는 가라지가 가라지로 남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마귀의 사역인 거야. 이렇게 똑 부러지게 구별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신약시대 좀 있으면 언제가 끝나? 이게 있어요. 역사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끝나게 돼 있어. 성경에서는 의복처럼 날가져 없어질 거라고 돼 있어. 뭐냐면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성경도 그러잖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나, 처음과 나중이라 이래버려. 끝날 때가 있어. 이 신약시대도 마냥다는 게 아니라고. 구약시대도 끝날 시점이 있었잖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세가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뭐가 끝난 거야? 구약시대 끝난 거야 그게. 그리고 율법시대에서 복음으로 개혁됐다고.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신약시대도 언젠가 뭐가 있어? 끝날 때가 있지. 이게 절개에다 다 집어넣었다니까. 그 절기를 신약시대를 오순절로부터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좀 있으면 절기가 끝나. 신약시대가 끝나. 그러면 우리의 사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야 되는 거야. 2000년 전에 그 방향을 틀었던 자가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요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 오시기 일부 직전에 나서가지고 주님을 맞이한 거예요. 읽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 내오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아무 때나 오실 줄 알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만만의 뭔 떡? 내가 어떻게 개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말씀 전하는데. 콩떡까지는 할게, 콩떡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다시 오시게 돼 있어. 이걸 알고 믿어야 돼. 성경대로 오셨잖아. 성경대로 오신 게 뭐냐면은 저기 집사님이세요? 유준기. 네. 아 그러시면 뭔데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라 그러세요? 아 그래요?
난 몰라. 이름 잘 몰라. 저도 처음 와가지고. 주님 이름밖에 몰라. 자, 보세요, 이제.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 그리고 이제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다. 원래요. 종점과 시점은 같이 맞물려 있어. 항상. 종점이 시점이고, 이렇게 같이 맞물렸다. 근데 신약시대는 2000년 전에 종점과 시점이 예수님 오시면서 이게 갈라지는 거야. 이게요, 교주들 와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교주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소리거든.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성경 한 절만 알아도 이단한테 빠질 일은 절대 없어. 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분 가지고 부활 승천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내가 본대로 다시 올 거라 이래버려. 부활하신 몸 그대로. 그러면 재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돼? 부활하신 그분 가지고 그대로 공중재림하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줌마한테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할아버지한테도 하나님이라고. 뭐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도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종결이 되게 되는데 이때 마귀사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신약시대는 안 믿는 자, 이방인들 상대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 가라지라게. 가라지가 가라지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끝나게 하는 게 신약시대 얘네들 마귀의 사역이라면 앞으로 재림 때는 이삭. 이 영혼구원 받는 사람하고 이삭이라고 하거든요. 이삭이 쭉정이로 빠지게 하는 거야. 이삭이 쭉정이로 빠지게. 그러니까 마귀도 뭐가 달라버려? 사역이 바뀌어버려. 그동안은 신약시대는 안 믿는 자를 상대로 했던 거를 앞으로 재림 때는 믿는 자 상대로, 영혼구원 받은 자 상태로, 영혼구원 그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라고 하는 게 사역이에요. 간단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라는 거야. 영혼구원 받은 십자가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라고 하는 게 마귀 사역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거야. 딴 거는 다 이래. 그래, 너 교회 쳐라. 그래, 교회 다 쳐. 땅 사가지고 해. 잘한다, 잘한다. 교회 부흥시켜. 어이, 잘하네, 잘하네. 다 하게 하는데,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 거야. 이 재림 쪽을 모르게 하는 거야. 그게 작전이고. 우리도, 이제, 안 믿는 자 상태에서 이제 믿는 자 상태로 이 사역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게 있어요. 농사꾼이, 이렇게 성경이 뭐냐면, 농사꾼이다 비유해놨어요. 하나님은 농사꾼이야. 우리는 곡물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보세요. 농사 지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고.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해. 막, 병이사 가면 막, 물이 없을까봐 쫓아가, 물고메러 가, 뭐메러 가, 쓰러지면 세워, 이래. 다. 이건 신약시대. 이건 뭐 은혜시대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뭔 짓을 다 해도 그냥 다 구원시켜버려. 이것만 믿으면. 그냥 왜? 농사꾼이다 비유했다니까 더 이상하죠. 와, 잘할 때까지는. 그런데 이거 보고 은혜시다라고 해. 추수 때는 심판시다라고 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 확 떨어져 버려. 어떻게 달라지냐면 뭐 농사꾼들이 봐봐. 농사꾼들이 추수를 했어. 쭉정이 보고 일어나? 야, 너 참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물고메러 다녀가니까 쭉정이 모아가지고 내가 너 얼마나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너 잘 보호할게. 여기서 고가이나 뭔가? 버려. 막간 사람들 아니면 버린 게 아니라 성경으로 불태워 그냥 다 없앤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생각해봐요. 근데 자 알곡과 쭉정에서 잘 보시면은 한 군데 딱 나와. 66권 중에서 이 추수의 사역을 왜 이 성경 구절을 못 보나 몰라. 내가 보여드릴게. 마가복음 4장 가봐. 그런가 한 거. 성경 구절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다고 있어. 어디밖에? 4장밖에. 자.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인데, 여기를 잘 알게 되면 오늘 그 악한 종이 왜 악한 종이 되는 그 이유를 밝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26절부터.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가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라. 28절, 29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자, 1번 숫자로 봐야 돼. 2번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입으면 곧 낫을 대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면은 숫자를 매긴 이유가 있어. 싹, 이삭, 곡식인데 이렇게 보셔. 성경적으로 싹은 구약시대 성도야. 싹 상태로 어디 가는 거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죽어서.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이삭 상태로 어디 들어가는 거야? 낙원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농사 짓는 기간이라고 아, 네. 들어가는. 그 다음에 재림 때는 곡식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이 착각들을 엄청 해요. 왜냐면은 목사님들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래버려. 교회 생활 잘못하면 이래버려. 주일날 빼먹고 뭐 헌금도 하나도 안 내. 11주도 안 오고 헌금도 안 오고 막 빼먹고 막 속삭여도 이래. 죽전이 아니냐고 해버려. 그지?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 죽전이는 추수 때 나오는 거. 추수 때 농사 짓는 기간에 죽전이가 어딨어? 단 한 명도 없어. 농사 짓는 기간에 이렇게 되는 거요. 다 이삭인 거야. 구원 받았다 보면 이삭 이하도 없고 이삭도 없어. 싹도 없어. 신약시대는 이삭으로 표현돼 있어. 기죠? 그럼 이삭 상태로 어디 가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는 싹 상태로 간다고 보면 돼. 근데 재림 때는 곡식인데 조건이 있어. 뭐라 그러나? 누가 눈치 빠른 사람 봐봐. 지혜가 봐봐. 그렇지. 이삭에 충실한 곡식. 자, 요게 요거야. 요게 어우 잘하네. 너 오늘 이제 답 질문했던 거 답 다 찾을 거야. 이삭인데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이렇게 되는 거요. 농사 짓는 걸 잘 알아야 돼. 제가 이래봬도 농사는 안 줘봤어요. 왜? 읍내 살았어요. 읍내. 내가 충남 예산고 덕산면인데 어머니가 미용실을 했었어. 읍내에서만 살았어. 그래도 농사 짓는 법은 좀 알아. 뭐 하냐면은 추수하는 걸 꼭 조금 신빗길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두리개질하고 하는 걸 봤었어. 이렇게? 그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로 밟는 거 있잖아. 그 뭐, 탈목길, 뭐, 이렇게 거기다 뭐 하는 거 다 봤었어. 이렇게 되는 거요. 자, 탈목기 이거 돌리는 기간을 추수 때라고 하는 거요. 그 환란이라고 하는 거요. 이때는 이삭과 쭉쭉이 같이 들어가 아니면 분리해버려. 같이 들어가지. 같이 들어간 다음에 분리해서 나온다고. 그게 하나님이요. 이랬어. 자꾸 대활란 그러잖아. 우리는 그게 힘든지 알아. 아니야. 내가 미리 준비돼서 환란은 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 내가 고식돼 있으면은 바람 불 때 떨어지면 그만이야. 바닥으로. 추수할 바닥으로. 근데 축적이 없는 데요. 바람길에 날아간다 본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요. 축적이가 처음부터 축적이가 아니야. 뭐냐면은 농사철이 다 끝났어. 그래. 마지막 비 있지요. 그거 보고 귀진비라고 그래. 그거 보고 추수비라고 해. 농사꾼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농사 다 짓고서 마지막 혹시 연결기 전에 비 안 오면은 애간장이 타잖아. 기죠? 이거는 마지막 추수의 비는 잘 들으셔야 돼.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 원리를 안에 성경 원리가 다 파악이 되는 거요. 마지막 추수의 비는요. 곡식을 염을 저기 자라나게 하는 비가 아니라 추수 저기 농사철이라는 거는 이른비라고 그래. 이른비는 가꾸는 비야. 그런데 늦은비는 가꾸고 자라나게 하는 비가 아니라 연근 거 확실하게 연글게 해버리는 거야. 연근 거 뭐게? 연글게. 적는 분은 한 분밖에 없네. 김미에서 한 분밖에. 저쪽만 적자 생존이네. 생존하려고 저거. 자, 보세요. 마지막에 늦은비를 못 맞아버리면 그게 축적이고 빠졌던 원래 축적인 거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뭐냐면 이 충실한 단어가 해답이 있는 거야. 리즈비를 만드는 거야. 이 리즈비가 바로 제일이라고 하는 소식인 거야. 이게 피로 나와 있어요. 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피 어디 간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3년 반 얘기야. 그럼 3년 반 비 못하겠다가 비 오는 날 누가 오셨다는 거야? 주님 오셨다는 거지.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가. 이게 이 비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 생명 아니야. 생명 물 없이 어떻게 자라. 그러니까 아까 오늘요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4장 보게 돼요. 48절에 만일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리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서 지옥 보냈다는 소리야. 이 왜 그랬냐는 거야. 바로요 더디라는 게 뭐냐면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스 시간대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미진비 맞는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 이삭이 어떻게 돼버렸어? 쭉쩡이로 빠져버렸잖아. 쭉쩡이가 농사꾼이 농사 다 지은 다음에 쭉쩡이는 어떻게 불살르게 돼 있어? 성경에는 이게 지옥불상제인 거야. 지옥불상제. 그렇게 해서 지옥가라고 한 거야. 사실은 이 악한 종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 했어. 주님이 안 온다고도 안 했어. 더디우리라 하겠어. 더디운다는 단어는 뭐냐면 이랬다는 거야. 오시긴 오셔. 근데 언제 안 오셔? 내 때랑 내 때 당장 온다고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반대쪽은 누구냐면 위에 45절의 인물이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에게 그 집 사람들은 왔다. 때를 따라 양식은 알아줄 때가 누구냐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이 바로 늦은비를 가리키는 거야. 늦은비. 이게 양식이나 피나 똑같은 거야. 봐봐 이게요. 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생물이. 그리고 사람이 양식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똑같은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저쪽은 카이로스 때를 알아가지고 뭐를 했다는 거야? 말씀을 내긴 거야. 니진비를 내렸다는 거야. 니진비. 지금요 추수 때가 다 됐다고 하는데 목사인 걸도 많이들 알고 있어. 지금요 인간이 깨어있는 목사님들 추수 때가 답인 줄 알고 있어. 주님 오실 걸 믿고 있는데 뭘 못 잡느냐? 실체는 못 잡고 실체. 실체가 뭔지를 몰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누구 작전이냐고. 마귀 작전인 거요. 마귀가 내가 보기에는 살려 귀똥층에 자라고 있어. 얘는 절기를 다 알고 있잖아. 누가 보면 8장에도 왜 때가 이르기 전에, 마가복음 5장이구나. 때가 이르기 전에 거의 왜 이러냐고 보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가도 이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알고 분내에 너희에게 내려갔다 온다고. 절기 때를 얘네들은 언제 추수하고 언제 저기였는지 다 알아 몰라. 마귀새끼들 알고 있는데 주의 정도는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요 이 마귀새끼들이 아주 사역 기똥차게 잘하고 있어. 아주 다 잡았어. 얘네들이 사역자라는 거 뭐 보면 하냐면요 성도 상대 안 해요. 치사하게 일단 배야 뭐만 잡으면 돼. 대가리 하나만 잡으면 돼. 위에 꼭대기 있는 거 하나만 딱 잡으면. 왜? 뭘 갖다 100명만 줘.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봐서 그래. 100명 뭐로 해? 머리 아프게. 100명 갖고 있는 사람 하나만 잡으면 되지.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리는 다 똑같아. 세상 사는 거나 성경 돌아가는 거나 마귀들이요 딱 이렇게 잡는 거. 지도자들만 딱 잡고. 그래가지고 2000년 전에도 봐보세요. 전부 다 독사 새끼들은 화이신자 한 게 다 성경 지도자들이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뭐 때고 율법 다 지켜. 11조 다 해. 또 뭐해?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 시간마다 그러잖아. 그분들의 그 율법의 경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안식일 날 뛰지 말아야겠어. 오케이. 그래서 걸어다니다가 상대방 적군들이 전쟁 날 때 일부러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침범한다고 와가지고 걸어다니니까 창으로 막 이걸로 다 휘저 죽이고 하니까 어떻게 버려?
너무 주고 많이 나가니까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야. 도만이라도 가 살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율법을 고수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독사 새끼들아 이랬어.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온 거야. 이게 뭘 몰라서, 때를 몰라서. 그때가 어디냐면은 66권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 히브리서 9장 10조. 율법과 모든 피제사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놓은 거라고 했어. 이 절기를 모르면은요, 작살을 나는 거야. 왜 이게 목회자 입에서 작살이라 소리 나겠어. 이게 있어요.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센 소리를 좀 하고 해야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맥히는 것 같아. 그래도 안 믿길 걸 알고 있지만 믿기지 말아요. 왜냐면 안 믿기게 돼 있어. 왜냐면 영혼 가지고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고 하는 분들한테 다른 복음 하는 순간에 이단이기 때문에 자기도 알면서도 못 전할 수밖에 없어. 왜? 영혼 이게 딴 거 전하면 교단에서 티 좀 나갈 텐데? 또 영혼 이게 딴 거면은 잘못하면 장로님들은 쫓겨날 텐데? 자기 목숨 걸 사람 누가 있어? 말로는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지만 진리를 갖다 대도요, 누나는 깜짝들 안 해요. 왜냐면 목회자 세미나하고 20년 했어. 힘들어요. 공부할 때는 좋아해도 실질적으로 안 해. 막상 해도요, 무서워더래. 무서워. 이름 좀 재림자 하나 붙여가지고 바꾸자고 해도 같이 일하자고 하길래 그것도 무서워더라고. 두려워해요. 근데 원래 선두주자는 헤쳐나가야 돼. 거 있잖아 이거. 선구자 일송전 푸른송 그것도 선구자가 원래 힘들어. 맨 앞에서 이 앞장선 사람 힘들어요. 뭐든지 뚫고 나가야 되거든. 그래도 누군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 그걸 왜 나한테 시키나 모르겠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해야지. 뭐 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자, 오늘 지혜가 오늘 이게 왜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이 더디오리라 한 부분을 아까도 이렇게 나오잖아. 마귀는 여기를 만드는 거야. 여기를. 마음을. 그래도 여기를 갖다가 혼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을 못하게 하는 게 얘 사역인 거야.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상대로? 안 믿는 자를 상대로 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뭐라고 해? 안 믿어. 믿어. 아니 그것도 사실 믿어지냐고. 믿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맨날 그러잖아.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33살 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이게 믿어지냐고.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우리가 축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요. 얘 마귀의 작전은 뭐냐면은 이걸 자꾸 이성적으로 믿게 하는 거야.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지. 그런데 재림 때는 또 마찬가지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설마 우리 때 오실까? 아니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오신다는데 설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성적으로 하는 순간에 못 믿는 거야. 왜냐면 믿는다는 건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참 머리 아픈 거예요. 눈에 보여야 믿든가 말든. 그런데 핸드폰 요금 안 내면은 전파가 끊어지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다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동영상 한번 누르면은 미국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날아가. 동영상이 살아서 날아가는 거는 믿어.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안 믿어. 아니 사람이 만든 이런 기계 가지고도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막 그냥 전파기 문에 다 쏘고 난리나는 세상에 이거는 믿는데도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온다는 거는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마귀 작전이야. 마귀 작전. 안 믿겠다. 이성적인 생각하지. 이성적으로 하면은요 안 믿는지.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예수 믿는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예수 안 믿는 쪽에서 보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 근데 그 믿어지는 게 오니까 믿어지는 거 이거 있어요. 안 믿어지는 분한테 아무리 해봐 소용 없어. 좀 기다려줘.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만나게. 그 맛 이게 있어요. 안 믿는다고 자꾸만 끌고 오려고 믿으라 하면은 더 반발신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냥 뭐 해줘? 기다려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재림 쪽도요, 재림 복음 쪽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게 하시다가 이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더라도 재림 쪽에 안 믿으시는 분들한테 자꾸만 해줘야 돼. 믿음을 어디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근데 요 말씀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재림 쪽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누구한테?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는 마귀의 마귀 쪽에 반대쪽에 일을 해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